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8학년도 9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주요 문항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19번, 20번, 21번, 29번, 30번, 이 5개의 제일 어려운 문항을 우선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상의 난이도는요, 좀 어려웠습니다. 알다시피 82점인가 84점이 이게 1등급 컷이 나왔는데요. 문제 이 풀이를 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알고자 노력하고요.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좌표 표면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세 점을 지나는 원 C에 대하여 원 C 위의 점 O에서의 접선을 L1이라고 하자. 두 삼각형 OAB와 OPB의 넓이가 같게 되는 직선 L1 위의 점을 P, 점 P에서 X축이 되는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다음은 선분 QO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빈 공란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이제 내려보면은 그림을 확대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바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확대시켰는데요. 지금 문제 지문을 다시 한번더 보면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B라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7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얘가 6 콤마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요 O라는 이 원점을 지나는 이그 원에서의 이 접선을 L1이라고 했을 적에 자, 삼각형, 어떤 삼각형의 넓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OAB가 요 녀석을 말하는 거죠. 요 OAB. 요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할게요. OPB의 넓이가 같게끔 같다라고 하네요. 같다라고. 요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직선 위에 이 점을 P라고 했을 적에, 예, 이 P라는 요 점에 X좌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적에 요 점에 X좌표를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자,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요 원은요, 어떤 원이냐면은 요 원은 이제 위에 점몇 콤마 몇, 0,0,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7,-1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방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꼬르 0이라고 하고요. 요세 점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a와 b와 c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구하는 과정은요, 선생님이 과감하게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 산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네, 잡아먹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 영상을 스탑한 다음에 풀어보고 A랑 B값, C값 구해서 선생님 것과 같은 질을 한번 맞추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요세 점을 X값, Y값, X값, Y값, X값, Y값, 그럼 식이 세개 나올 거고 연립을 하면은 A와 B와 C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거 글씨가 왜 이래? 플러스 8y가 나옵니다. 는 00. 그래서 지금 일반형으로 나왔는데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면은요, 얘는 x-3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이꼬르 25가 나옵니다. 5의 제곱.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표준형을 보고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떤 녀석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4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3,4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요 A라는 점이 6,-8이고요. 이 원점과의 이 중점이 바로 얼마다? 3,-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원의 중심이 3,-4인데 이 점은 또 보니까 요 파란 선분 위에
중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요, 이 점이 요 OA라는 요 선분의 중점이 아니 될 적에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요, 제가 영상을 이어서 한 번 더 풀이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더 있거든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기하 벡터라고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이 되어 버리는 과목인데 그 2차 곡선에서 타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아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다음 영상 이어서 꼭 봐 주시고요. 자, 우선은요. 그럼 이 L1이라는 요 직선이요. 이 직선이 요거 지울게요. 요 부분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필요 없어. 너도. 그래서 요 L1이라는 요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이 M이라는 요 기울기와 요 파란 녀석은요. 또 어떤 관계냐면은 얘가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수선이라는 거. 수직 관계, 직교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 녀석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죠? 3분의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요 파란 녀석의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다?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점 몇 콤마 몇? 0,0을 지난다라는 거.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위에 한 점을 알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얘는 y는 4분의 3x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구하는 데 써였던 요 녀석은 이제 지울게요. 요 녀석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을 적에요.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을 적에 요 공통인 이 선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선분? 선분 A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선분 삼각형이랑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이랑 넓이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밑변의 길이가 둘 다 선분 AB고요. 높이는 같잖아요. 왜요?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높이가 당연히 같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분 AB를 선분 OB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요 보라색 삼각형이랑 요 파란색 삼각형이 두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누구도 높이도 같으면은 요 보라색 삼각형이랑 요 파란색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누구랑 요 보라색인 요 선분 OB랑 이 선분 PA랑 평행이다. 평행이 되면 되겠구나.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분 OB의 기울기는 0,0과 7,-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이다. X가 7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이제 요 녀석은 이제 기울기가 매나 마찬가지로 요 녀석과 평행하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이다.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요 녀석이랑 같겠죠. 마이너스 7분의 1이면 참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넓이가 같은 것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녀석 지울게요.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 공간이 협소해서 썼던 거 많이 줍니다. 필요한 거는 남겨두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빨간 요 직선에 한 점 6,-8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y는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x 빼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 요 녀석은 어떤 녀석이다? 직선 AP의 방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구했는 요거 선분 OP의 방정식 L1이라고 했죠? 요 녀석의 방정식이 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연립 방정식을 해서 나온 X의 값이 요 교점의 X좌표고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연립해서 나온 x값 말고 y값은 요 교점의 y좌표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요 p라는 녀석이 요 q라는 녀석과 x좌표가 같고 x좌표가 구하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우변 4분의 3x가 누구랑 같다? 요 녀석의 우변 얼마? 마이너스 7분의 1 x 마이너스 6 8을 적었어. 6 빼기 8. 요 녀석과 같다. 이것을 풀면은 얘는 이제 x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 녀석의 x의 값이 8이 나온다는 것을 아 이거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요? 하는데 여러분 공책 꺼내고 이거 산수하세요. 선생님 이거 스탑하고 지금 이거 산수하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8이니까 아, 요 q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8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것의 이 문제의 것은 지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쉽게 풀수 있으니까 그 문제의 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까 전에 구했던 누구?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요거 좀 부탁해요. 선생님은 요것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